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사진교실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는 사진이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선명한 아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 기본 테크닉,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알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정말 깔끔하면서도 선명한 아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진을 깔끔하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활용 테크닉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만약에 안경에 이렇게 입김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안경에 잡티가 묻어 있거나 손때가 묻어 있으면 우리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볼때그 사물을 선명하게 볼수 없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도 사람 눈과 똑같습니다. 렌즈가 깨끗하지 못하면 사람 눈과 같이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선명한 사진이 촬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첫 번째 테크닉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화를 걸거나 다른 어떤 것을 볼 때는 이렇게 손으로도 많이 만지고 이렇게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쓸어 내리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가방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카메라에 있는 렌즈에 여러 가지 잡티가 묻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이 손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손에 있는 손기름이 또 손때가 여러 가지 잡티가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깨끗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촬영된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는 카메라 렌즈를 깔끔하게 닦아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카메라 렌즈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제가 상대방을 이렇게 촬영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물체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 렌즈는 이 보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렌즈입니다. 렌즈 여기 있는 것이 저는 현재 이 카메라가 렌즈가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렌즈입니다. 근데 셀카를 촬영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셀카를 촬영할 경우는 이렇게 제가 셀카로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셀카입니다. 셀카로 촬영할 때는 셀카의 렌즈는 제가 이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이 막혀버렸어요. 손가락이 닿고 있는 이 부분이 셀카. 카메라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전면 카메라로 부릅니다. 전면, 내 앞쪽에 있는 카메라, 셀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로 부릅니다. 그 경우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화면이 막혔죠?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니까 전혀 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렌즈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쪽으로 찍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곳이 렌즈입니다. 물론 이것은 1개가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2개, 3개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안경 닦는 이런 헌금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닦지 마세요. 그리고 셀카 렌즈도 반대에 있는 셀카 렌즈도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을 이렇게 살며살며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깔끔한 렌즈가 되어서 깔끔한 사진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 테크닉 첫 번째였습니다. 용도변경TV의 사진교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